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콜라를 안에다 입고 데님 셔츠를 밖에다 딱 입고 양복을 딱 입어. 이 남자는 야매집의 남편입니다. 이 남자와 저를 늘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남자는 오미연의 남편 성국현 씨고요.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저는 야매지부 동생 우감독입니다. 생긴 거는 전 양반이 조금 더 잘생겼다고들은 하지만 제 얼굴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 양반보다 더 잘생겼거든요. 뻥치시네. 아니 놈식이냐. 근데 문제는 조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하나는 제가 정말 잘생겼거든요. 야매지부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 트레이더스에 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트레이더스에 오면 오븐 스파게티와 피자를 먹어줘야죠. 그 다음 코스는 역시나 명품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코스코에서 반지를 구경했었는데 제 눈에 띄는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2억 8,900만원입니다. 2억 8,900만원이 모자라서 못 사왔습니다. 이번에는 트레이더스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은 주얼리, 진주가 박힌 목걸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로 469개월 할부로 과감히 지르려고 했거든요. 야매주부가 말렸습니다. 제가 저런 거 차고 댕기면 변태로 오해한다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트레이더스 마카다미아를 제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번 코스코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 한번 했었죠? 내용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마카다미아. 우리 갱년기 중년분들이 먹으면 좋다는 마카다미아. 카슘량이 높아서 골다공증에 좋다고 하고요. 불포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 어떤 너트보다 맛있다는 거죠. 마시가 마시가 너트계의 에르메스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 항공사 있잖아요. 그 땅콩 사건. 코스코에서 소개한 걸 왜 또 소개하냐고요? 가격 때문에 다시 소개를 드립니다. 마카다미아 맛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이거 한번 사려면 째려보다가 결국 못 사온단 말이죠.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로 트레이더스에서는 이걸 이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코스코는 3만원이 넘습니다. 가격표를 잘못 붙인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훔쳐다가 파는 걸까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근데 18,580원이면 싼데 어느 나라 건가 봐봐. 나 그게 보고 싶어. 어느 나라입니까요? 유기농 통깨 참기름. 전라북도 장수군 동방제유. 제조원은 전라북도가 맞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인도산입니다. 인도산 통깨를 들여와서 한국에서 착즙을 했다는 뜻이겠죠. 180ml 3병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향을 오래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맛과 향은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먹고 있는 한국산 참기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기름 하면 어릴 적 엄마 없을 때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참기름병을 콜라 마시듯이 나발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고소한 참기름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렇게 끔찍한 맛인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180ml 3병이 들어있고요. 18,580원입니다. 바삭한 귀리가 부드러운 우유의 퐁당? 귀리 과자야? 이게 또 한 번 먹으면 또 끝없이 먹게 되는 과자 중에 하나예요. 초딩 입맛이 좋아하는 대표 군것질. 절대 한두 개로 끝낼 수 없는 마약 과자. 여러분들도 한번 마약에 입문해 보실래요?
근데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노브랜드에 가서 하나씩 사면은. 코스코도 그렇고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파스타 국수를 너무 많이 묶어서 팔죠. 저거 한 개만으로도 엄청 오래 먹는데 너댓 개를 묶어서 판단 말이죠. 이런 건 가까운 마트나 노브랜드에 가서 한 개씩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니면 인양반들처럼 트레이더스 왔을 때 그냥 사드세요. 여기가 맛집이거든요. 칼몬드. 아몬드가 79.78이고 멸치가 13.27이야. 이 상품은 노브랜드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트레이더스에는 더 큰 포장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통크게 100g을 더 얹어서 팔기에 아, 더 싼가 보다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역시 노브랜드가 더 쌌습니다. 에이 이런 막 그냥 확 그냥 이것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서 반품할 수도 없고 내가 그래도 1,000원 정도는 물쓰듯이 쓰는 남자니까 제가 칼몬드 뭐라고 했죠? 아주 이거 개사료도 아니고 인간사료야. 가격 비교 한번 해보시죠. 노브랜드는 350g에 9,980원, 트레이더스는 450g에 13,980원. 야매주부. 돈코츠라면 스프면 요거 요것만 부으면 되나? 철판구이 오징어 되겠습니다. 포테이토 칩이야. 우리 국산 콩이래. 다행히 우리 국산 콩. 두과자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젊은 애들은 이제 잡채하기 힘드니까. 그렇지. 오늘이 이건 전자레인지에다 데펴서만 먹는 거야. 이거랑 같이 있는 케찹. 약간 매콤하면서. 요거. 요즘은 이거만 먹어. 할라피뇨 케찹 한번 먹어보면 그냥 오뚜기 케찹 못 먹습니다. 이건 캡처 하셔야죠. 케찹 캡처. 맛있겠다. 하드롤? 응. 월넛 하드롤이야. 코스코에 크로아상이 있다면 트레이더스는 월넛 하드롤입니다. 가격 격하게 저렴하고요. 맛 또한 수준급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요. 오븐에 살짝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가격이 말이 되나요? 4,980원입니다. 코스코의 최고의 버러는 애쉬레 버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애쉬레 버러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걸 이겨먹는 버러가 나왔습니다. 락공 비에르 버러. 발음이가 느끼하다고요? 조금 전에 락공 비에르 버러 먹었거든요. 이번 연도 최고의 버러는 아무래도 락공 비에르 버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트레이더스 고발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보카도 좋아하시죠? 아보카도는 일정 기간 숙성이 있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정상이란 말이죠. 대충 일주일을 넘겨야 할 때가 많은데 일주일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반품이 어렵겠죠?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나도 상관없이 반품을 해주는데 이딴 쓰레기 같은 아보카도를 돈 주고 사왔어도 반품이 어렵습니다. 이 상품은 그날 세일했던 상품인데요. 트레이더스는 이걸 알고 세일을 했을까요? 단 한 개도 먹지 못하고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트레이더스에 가면 과일 따위는 절대 사지 않기로. 마지막으로 야매주부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촬영 때마다 모자를 쓰고 나오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지난주에는 걸레를 쓰고 나오시더니 오늘은 민방위 모자를 쓰고 나왔단 말이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민방위 모자를 아직까지 쓰고 있냐고. 이거 모자 맞죠? 난 처음엔 걸레를 뒤집어 쓰고 나왔는 줄 알았다니까. 다음 시간엔 우리 집 개누무스키와 함께 나오겠습니다.